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지난해 시흥시는 어려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에 일자리, 소상공,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시흥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최초 고용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시흥화표 시루는 매년 시행되는 시흥시 사회조사 결과에서 인지도 및 만족도 부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흥 시와 국가산업단의 기업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해 국비 189억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국비 100억 플라스틱 산업 DX 기반 시설도 유치했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시흥이 잘 사는 시흥을 목표로 민생을 앞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경제활성화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지난해보단 500명이 늘어난 3만 명이며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년특화 공공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직업을 제공하고 개별 컨설팅과 맞춤 취업 연계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정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연계 교육 훈련과 어떻게든 실무 과정 등 청년특화 직업훈련을 새롭게 운영하고 청년이 지역축제와 행사 일부를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청년 취업 창업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전국 최초 고용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 여성 세일본부 확장 이전하며 신종현 내일지원센터 함께 개소했고 고용연구 소관 시흥 고용복지센터에 연계한 시민중심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가능해졌습니다. 셀 여성 인턴제 운영, 직업 교육 훈련, 여성 친화 교육 확대 등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중장년 세대를 위한 재생의 설계 및 일자리 탐색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 취업 지원 사업인 시니어 인턴제 사업,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지난해보단 728명이 확대된 6,053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아우 거북섬을 해양내적 관광 거점으로 구축 중인 만큼 거북섬 일자리 TF 운영으로 시흥 시민이 새로운 일자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입주 특화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체 구성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지속 추진하고 2023 WS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 서핑대회,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 등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상공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상공을 위해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및 시흥 맞춤형 점포 지원 사업 대상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83개소로 확대 편성해 영세 점포 환경 개선을 더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경영일에 소상공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정리에 필요한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며 골목상권 매출 증대와 자생력 증진을 돕겠습니다. 올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을 대상으로 95억 금의 특례보증 대출과 4억 원 금의 2차 보전을 통한 이자를 지원하는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재를 겪은 소상공을 위한 특례부정 및 2차 보전의 신설에 2개 차원 소상공인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특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시설 사업 및 하재 패키지 보험을 도입해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앞에 시려는 국비 지원 축소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올해 총 2,500을 발행하는 등 경제 활력 충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소상공 매출 증가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소상공인의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 시흥시는 K-미래기 성장을 목표로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기존 제조산업의 디지털 촉진을 위한 산, 간, 학 연계 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을 시흥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경기 수탁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체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산업융합원 등 기술혁신 지원기관과 기술작처, 지식산업창출지원사업으로 프로젝트랩 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거래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 예방을 위해 기업 매출 채권 보험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와 경기 이동노동자 심태를 통해 여러 한계에 근무하는 노동자 복지를 증진하고 노동자 취약계층 유급 효과 지원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를 통해 지속가능 노동정책을 발굴하고 노동안전지킴이 및 노동자 고용법률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MTB 근로자 지원시설은 올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시흥시 노동자에게 휴양, 연수, 해양여주 등 다양한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계속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노동자 작업세탁소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시흥시는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토부 협부에 총력을 다하고 다양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며 근로자, 기업, 소상공 모두가 행복한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